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대원들이 퇴영한 가운데 서울시 대학 기숙사 등 13곳이 숙소로 지원됩니다. 서울시는 서울로 이동한 9개국 3,210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해 대학교 기숙사 12곳과 연수업 1곳 등 13곳을 숙소로 제공하고 문화 관광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잼버리 폐영일인 오는 12일까지 13개 숙소에 전담 지원단을 파견해 입소 인원이 퇴소할 때까지 안전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